자, 볼게요. 미스터리 컨텐츠 방지 좀 바꿉시다. 코트에 미스테리 부금 야무지게 좀 깔고 갑시다. 이거 저거 아니냐? 아 이거 너무 장문에다 너무 긴데? 다른 거 없나? 약간 공포적인 것도 괜찮기는 해. 귀신 말고 좀 약간 좀 사건 다루는 건 난 별로 재미가 없더라. 랄프가 이렇게 링크해준 거 몇 개 좀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건 뭐야, 탈모 치료제 이런 걸 왜. 아 랄프 씨 감 너무 없으시네. 아 이거 너무 역겹잖아. 초등학생 선매매한 거는 좀 야무진 거 없어? 내가 북마크 해놨던 것 같은데 공포에다가 사라졌고요. 잠깐만 내가 좀 자료 좀 야무진 거 좀 찾아볼게. 탈모가 공포는 아니지, 그지? 잠깐만, 공포 썰, 공포 짤방. 원숭이 꿈, 이거 대박, 이거 대박. 나 이거 얘는 DC에서 읽었는데 잠 못 잤어. 이거 진짜 대박. 가자. 제목 원숭이 꿈. 이제 그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10년이 넘은 자료인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 이거 시청자 빠져도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청자도 신경 쓰지 마. 나도 신경 안 쓰고 여러분도 왜 신경 써. 인정? 갈게요. 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꿈을 꾸고 있을 때 가끔씩은 제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금 그다인. 부금 좀 줄일까요? 됐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어둑어둑하고 아무도 없는 역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어떤 어두운 역에 있었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상당히 음기를 내뿜는 꿈이구나. 약간 자각몽이라 그런가? 자각몽.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여기가 꿈이구나 하는 걸 인지할 때, 이거 꿈이야 이런 걸. 보통 그러지 않죠. 네. 그러자 갑자기 역에서 생기 없는 남자의 목소리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전철이 옵니다. 그 전철을 타면 당신은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라는 영문을 모를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역에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전철이라고 하는 것보다 유원지에나 있을 법한 원숭이 모양의 전철이었습니다. 약간 몰입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가면 존나 소름 돋으니까. 안색의 나쁜 남녀 몇몇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희 꿈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각몽 맞네. 내가 꿈에서 이게 꿈이구나. 근데 이 꿈 되게 좀 기묘한 꿈이네. 이래서 그 꿈을 깨는 게 아니라, 잠을 깨는 게 아니라 꿈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 루시드 드림. 맞아요. 저도 예전에 자각몽 해본 적 있어요. 예, 전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워서 참을 수 없으면 눈을 뜨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다 깨면 되니까. 아우 나 깨야겠다고 깨버리면 되니까. 저는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을 꾼다고 자각하고 있을 때 안에서 자유롭게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철 뒤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근처에는 순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곳이 꿈인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리얼한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출발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흐르고 전철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저는 야 이제부터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 불안과
기대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전철이 홈을 출발하자 곧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보라색 밝은 빛이 터널 안을 기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 터널 풍경이 어렸을 때 유원지에 있었던 스릴러카의 풍경이다. 이 전철 원숭이 전철이니까 결국 과거의 내 기억 속에 있었던 것들을 아, 이 얘기다. 기억 속에 있었던 그런 게임에서도 오브젝트라 그러지. 내 기억의 한 조각에 있던 그 오브젝트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내 꿈을 완성시킨 거구나. 그런 걸 느낀 거지. 그런 오브젝트를. 별로 안 무섭네. 그때 또 안내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케츠쿠리. 이케츠쿠리입니다. 이케츠쿠리란 생선 같은 어류를 마지막까지 살려뒀다가 칼로 회를 뜨는 것. 아, 그 이키시메? 어, 그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생선 고통 안 받게 죽이는 방법 해가지고 머리나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긴 그 쇠 그 저 바늘 같은 걸로 훅 찔러요. 심해한다 그러지. 그러면은 신경을 건드리는 거라서 바로 죽어버려요. 생선이. 그런 얘기입니다. 물고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요란 아 그게 아니라 아 마지막까지 살려뒀다가 칼로 회를 뜨는 것. 아 약간 다르네. 이케시메랑 이케츠쿠리랑 좀 다르네.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요란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전철 제일 뒤에 앉아있던 남자의 주변에 누더기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어린이 4명이 모여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남자의 몸을 칼로 쪼개더니 정말로 물고기를 회뜬 것처럼 처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강렬한 악취가 주변을 감쌌고 남자는 계속해서 귀가 아플 만큼 큰 소함을 쳤습니다. 고함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노잼일 것 같아. 왜냐면 꿈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별로 몰입 못할 것 같은데? 어 이거 안 할래. 바로 넘어가고요. 어 꿈이야. 꿈 얘기라서. 어 인정?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랄프가 보내준 거 볼까? 오 이런 거 좋아.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밤중에 아기 울음소리. 어. 결말이 뭐냐면 이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꿈이 결론적으로 그냥 내가 엄청나게 좆될 뻔했구나 뭐 그런 거지. 어. 인정? 어. 재미없어. 이거 꿈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별로 적응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오지지. 이런 게 이걸 갈게. 나 진짜 이건 제대로 마무리 짓게. 오케이? 야 부근까지 준비해줬네. 이 친구 상 줘야겠다. 볼게. 진짜 레전드라고. 어제 가족끼리. 야 랄프야 문 좀 열어라. 자 제목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밤중의 아기 울음소리. 어제 가족끼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나서 늦은 밤 어머니께서 옛날에 있었던 공포설을 풀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민폐라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아이가 그 이야기가 너무 미스테리해서 나만 듣기 아까워서 엄마 말을 어기고 인터넷에 이 썰을 풀게요. 편의상 엄마의 부모님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의 언니는 이모 이런 식으로 네 시점으로 얘기할게요.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연세가 57세이신데 18살에 겪었던 아주 옛날 이야기야. 엄마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2019년도 위성사진이야. 굉장히 농촌이지. 위 사진에 보이는 마을에서 어머니 가족이 함께 거주하셨었는데 가끔 외할머니께서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날은 해질녘 노을 질 때 심부름을 시키셨대. 왜 노을 질 때 심부름을 시켰냐고? 저 당시 마을에 웰컴 투 동막골처럼 너무 외져서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외지인이 없었거든. 이 위성사진 2019년도 사진이야. 그리고 마을 집집마다 형 동생
아는 사이고 해서 안심하고 보내셨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 이 말이지. 혹시 모르니 이모랑 같이 보내셨대. 우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등굣길보다 더 자주 가던 길이라서 바로 막걸리를 사러 가셨지. 그 막걸리를 사러 가는 루트가 저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세로줄이야. 어, 여기까지 가는 거지. 집에서 여기까지 이 옆에 양옆에 양쪽 사이드에 논두렁 있고 딱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막걸리를 사러 갔을 때는 분명 노을 져서 조금 밝았는데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져버려서 길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워낙 자주 들락날락 걸었던 길이라 아무 상관없이 걸어가셨어.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가는 방향의 초록색 가로선에 그어진 부분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게 엄청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요 딱 중간쯤에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수천 명의 아기가 떼창을 서럽게 우는 소리라고 깨달은 순간 그때부터 패닉이 와서 뛰어가려고 하는데 앞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논두렁에 빠질까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었고 가는 내내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하시더라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닉 상태에서 달빛이 비추는 논을 보는데 이게 낮에 보면 그냥 허수아비겠거니 하잖아. 밤에 보면 와 씨발 사진 하필 허수아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마치 귀신이 뛰어오는 걸로 보여서 이모와 엄마는 혼비백산을 했어. 그러다가 어머니와 이모는 결국 너무 늦어지자 외삼촌이 데리러 오셨더라. 그래서 집에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외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주 아주 가끔 밤에만 들린다는 아기 울음소리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 같은 소문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저기 밤에 반일하는 분도 그 소리를 듣고는 다시는 밤에 반일을 못하시기도 하는 등 엄청난 트라우마였나봐. 엄마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에 외할머니가 굉장히 신기했대. 실제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싶으면 밤에 한번 찾아가봐. 근데 이게 가끔 들리는 거라 못 들을 수도 있다. 애기 울음소리고 뭐고 근처에 무덤이 많아서 음기가 강하고 엄청 싸했다. 오싹한 기분을 느껴보려면 밤에 한번 가보길 바래. 엄마도 그 이후로는 그 길을 절대 혼자 못 지나간다 그래. 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어머니와 함께 네이버 맵으로 좀 찾아봤어. 이쪽이었대. 이쪽에서 그러니까 걷는 방향에서는 가는 길에서는 왼쪽이지. 옛날에는 외진 시골에 의료시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 신생아를 대하는 지식도 부족했던지라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 몇 달 살다가 죽은 아기 등등 초록색 동그라미에 빨간색으로 방금 칠한 곳에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묻혔다고 해. 저 초록색 원에 보라색 동그라미를 추가했어. 이곳, 네. 이 부분을 확대해볼게. 이렇게 나오네. 파랑색의 도랑물, 빨간색 선이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경로야. 저 도랑물이 애 장터까지 이어져 있는 도랑물인데 그 소리가 퍼져나오는 원인이었지. 그러니까 애 장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저 도랑물이 터널, 관 같은 역할을 해서 소리가 아까 색칠해놨던 초록색 가로선에서 유독 잘 들렸던 거야.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애기 울음소리 가장 잘 들리는 곳에 집이 떡 하나 보일 거야. 그러네, 집이 하나 있네. 여기 어떤 외지인이 19년도인가 18년도에 땅을 몇 평 사고 집을 지어놓은 건데 집 바로 옆에 도랑물이 흘러가고 겉보기에는 터도 좋아서 땅을 산 것으로 추측이 돼. 이 외지인은 이 마을에서만 알고 있던 소문을 몰라서 그냥 바로 집을 지었던 거지. 왜일까? 왜 1년 뒤에 바로 땅과 건물을 매매 올려놓고 다른 데로 갔을까? 뭐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다른 데로 간 건지는 그 외지인만 알 텐데 말이야. 나와 어머니는 분명 밤에 그 수백 수천 명이 우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었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 고양이 울음소리라기에는 고양이가 수백 수천 마리가 살만한 것도 아니고, 그치? 여기가 그곳인데 혹시 내가 그냥 지어낸 거라고 얘기할까봐 인터넷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찾아본 과정과 아기 울음소리와 허수아비 귀신 대화 내용을 음성 변조해서 녹음해서 올림. 와. 근데 이거를 봐. 누가 할아버지 살 여기는 거리가 잘 없어서 여기까지는 못 가. 아니 네이버로 보면 쉽게 하는 건데. 그 네이버야? 응.
우리 코트게이는 이게 무섭노. 길이야. 그렇게 봐.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그걸 찾아야지. 이게 여기 오면은 건물을 찾아야지. 아니 건물 썼어. 이제 오면 요만 요거 맞지? 이거 아버지 왜 할아버지 살아서? 아니 이게 아니고. 그럼 요거 집이야 요거. 모르잖아. 아니 요거 맞아. 이거 맞아. 이게 맞나니? 어, 이렇게 어, 말해. 어, 어, 그래. 맞아. 요 할아버지 산속 요기 집이 있어 요기. 여기 봐봐. 여기 쭉 가서. 잠깐만. 여기는 못 가지. 아니 가. 여기 쭉 가. 오. 네이버 그 저기 그 지도로 보여줬구나. 근데 개구리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애기들이 막 울음을 터뜨렸다. 어, 뭐 이런 내용이네. 다른 거 하나 가자. 어. 이번엔 조금 미스테리로 갈게. 정보 동물들 저럴 때 박수 몇 번 크게 치면 멈춘다. 과학자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하는 이유. 뭐야? 과학자들은 과학을 믿어야지. 보자. 요거 이제 진짜 미스테리다. 코트 미스테리 특 초반만 지니은 무서움. 아이 좀 봐봐. 재밌는 내가 계속 해줄게. 니네 재밌을 때까지 가자. 50년 전 천문학자들은 우주로부터 이런 무선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 신호는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원자 시계보다도 정확했습니다. 푸시 푸시. 대체 그게 뭘까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천문학자들은 외계인의 전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신호에 LGM1, 즉 리틀 그린 맨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신호는 필서로 밝혀졌습니다. 550만 년 전에 폭발한 중성자별에서 방출된 전파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외계인을 유령과 같은 범죄로 생각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네스오 괴물이라든지 괴짜 기인들, 음모론자들이나 관심을 갖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죠. 이거 옛날에 기억나? 그 사인? 이거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기 힘들다. 어떤 논밭 이 주인이 있었는데 이 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게 그려져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드냐? 이건 분명히 외계인의 어떤 적일 것이다. 규칙적인 어떤 도형들이 있어서. 근데 나중에 인간들이 만들 수도 있다 라고 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T자로 돼 있는 거 땅을 이렇게 그 마대자로 그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왁스 땅바닥에 칠하면은 이제 거기 밑에 마대자로 T자형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걸로 쓱 미는 것처럼 그런 걸로 해가지고 두어 명이서 맞춰갖고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해서 무튼 바로 그때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내려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곳이 정보를 전송하는 센터로 외계인들이 제게 보내는 텔레파시를 받아서 전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과학자들도 외계 생명체 증거를 찾았다고 코트에프르니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화성의 운하일까요? 이 극간은 물이 얼어있는 걸까요? 2016년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전례 없는 어떤 별의 희미한 패턴이 고도의 문명사회가 그 별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지은 거대한 구조물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자 이런 거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천문학자 세스 쇼스탁이라는 천문학자인데 과학자들은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건 없지만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없을 경우 지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야. 이 씨발 새끼들아. 그러니까 외계인을 믿어. 근데 이 논리가 나도 상당히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해. 태초에 하나님이 빛과 뭘 창조해가지고 나는 솔직히 안 믿거든. 어렸을 때는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안 믿으면은 니는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솔직히 무서워서 믿었어. 내가 지옥 갈까봐. 근데 이 할아버지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생각을 해봐. 우주가 존나 넓고 별도 뒤지게 많고 거기에다가 무슨 운하에다가 무슨 뭐 은하라 그러잖아. 별들이 존나 모여있는 한 점 멀리서 보면은. 근데 그거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엄청난 별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 존재 자체가 초등학교 운동장의 엄청난 넓은 그 운동장의 조그만 모래알 하나야 우리 지구는. 근데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과학자로서 생각해봤을 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어, 그거보다 작대. 먼지 한 톨. 우주과학자 대부분은 외계인을 찾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짓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못 찾은 게 오히려 이상하다. 우주가 이렇게 광대한데 전부 어디 있는 걸까? 도시의 거리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쓰레기통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앵커가 보도를 하죠. 도난당한 쓰레기통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였는데 쓰레기통 600개를 도난당해 관련 지역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잡지 뉴요커라는 잡지에서 1950년에 심지어 이에 관한 만화를 싣고 이를 짓궂은 외계인들의 짓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이 실없는 농담은 현대 과학사에 있어 가장 심오한 이론 하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그냥 올린 건데 재미로.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라는 이 아저씨가 생명체는 전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떠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인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바로 페르미의 역설. 페르미의 역설 나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우주에는 약 10의 22제곱개의 별이 있다. 지구의 모든 모래 알갱이 하나당 약 1만 개의 별이 있다는 뜻이다. 과학계가 보수적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별의 5%가 태양과 유사하다고. 다시 말해 우주의 5천억 곱하기 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는 뜻이다. 태양이 존나 크잖아. 많은 과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지난 몇십 년간 몇 가지 획기적인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 우리 태양계 밖에 다른 행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단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과학자들은 태양과 유사한 별 5개 중 하나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라고 보고 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관련한 질문에 저는 항상 100%라고 대답을 해요. 우주의 별과 행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생각지도 못한 지구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표 및 깊은 곳에서도 생물이 발견되죠. 금강처럼 몇 킬로미터 땅속 깊은 곳에서요. 화산의 칼데라 근처에 원자로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매우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발견됩니다. 그런 예를 보면 지구 밖에서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거라는 큰 희망을 갖게 돼요. 모든 행성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이런 내용이네. 근데 이게 좀 더 나는 과학적이고 좀 더 나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의 시초는 어디일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도 솔직히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리들리 스콧 감독 우리가 외계인 일기일 수도 그치 외국 그 외국인이래.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계인이야. 맞잖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우리가 어디서 왔냐. 나는 링크 보낸 새끼 누구냐? 그 새끼 블랙 넣어라. 라이프 블랙 넣을게요. 예. 자, 다음 볼게요. 다음 거. 근데 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 나는 왜냐? 매트릭스 메타가 가장 신빙성 있는데 이거 철구가 버그고. 철구 개새끼가 절대 아니라고 개논리로 나한테 반박하는 바람에 개논리는 솔직히 이길 수가 없어. 무식한 새끼를 어떻게 이겨. 나는 가끔씩 UFO 영상 같은 걸 유튜브에 찾아본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주작의 흔적이 없대. 이게 말이 돼? 봤어? 보이지? 이 원반 모양. 다시 내가 느리게 보여줄게. 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부동산 관련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야. 이 사람이 이 부지에다가 왜 드론을 띄웠을까?
경기도 평택에서. 경기도 평택에서 부동산 부지를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 아저씨야, 완전 아저씨야. 이 완전 이 아저씨가 이거를 외계인 주장 영상을 퍼뜨리려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야. 민들레시다. 민들레시가 어떻게 이렇게 날아오지? 민들레시가 어떻게 이렇게 원반형으로 이렇게 날아오지? 누가 던졌어? 민들레시 위에 타고 있는 이 꼴뚜기 새끼는 누구야? 외계인 아니야? 외계인 새끼들 지니은 외계인 맞아. 외계인 맞아. 이 민들레시가 이렇게 어떻게 날아와? 정방향으로. 이 민들레시 위에 있는 이 사람 이 모양이 꼴뚜기 저거 대가리 찍은 모양이. 사람이 형 영상에 댓글도 달았더만. 아 진짜? 찾아 말할 표야. 나는 이거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진지 빨고 솔직하게 나는 이거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외계인이 아닌 이유를 대봐. 너네가 개놀리다? 민들레시다? 민들레시가 어떻게 이렇게 날아와? 6만 키로? 6만, 이게 계산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래.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발사체나 그런 이런 류가 없대. 그럼 뭐야? 외계인이란 얘기야. 이거 자체가 봐봐. 이렇게 날아온다고? 민들레시가 이렇게 총알같이 날아와? 그럼 민들레시를 내가 맞으면 난 뒤지겠네. 머저리 다가 키키키읏 외계인이 키키키키읏 탱탱볼 크기네오 키키읏. 그러니까 좆밥 외계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별에서 왕따 당해갖고 에이 씨발 나 가출할 거야 개새끼들아 이러고 그냥 지구라는 별에 와가지고 이게 아니 닌겐 새끼들 아직까지도 왜 아직까지도 이런 거 못하고 다니네? 아직 문명의 발달이 덜 이루어졌네. 아직도 농사 짓고 있네? 이러면서 보는 거야 얘네들이. 이게 아닐 수가 없어. 정도 속도는 2대5 타구 속도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찾아보면 많을 듯. 그러니까 타자가 민들레시 들고 이렇게 하고 빵 쳤다고? 너 맞을래? 이 친구야. 50505야. 50만 만약 민들레시라고 해도 고속도로 맞을래? 저렇게 가면 형태 유지 못한다. 이응지. 이건 외계인이라니까. 그래서 흑인 외계인 봤어. 아니, 야 진짜 이건 나는 외계인이 맞다고. 나는 이 영상 보고 나서 느꼈어. 이런 데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외계인들도 자기네들이 다니다가 한 번씩 기계 버튼 조작을 잘못한 거야.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문명체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를 작동하는 게 이제 수동 스틱 그건데 기계 오작동을 한 번쯤 꺼버린 거지. 이거를 이제 스텔스 모드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찍힌 거야 인간한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해 가지? 스텔스 모드를 안 한 거야 얘도.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일단 내 생각은 그래. 지구에 외계인들이 농사짓듯이 어떤 씨를 뿌린 느낌이지. 그래서 뭐 공룡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다가 이제 유인원.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 때 처음 본 지구인이 코트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구인은 다 저렇게 생긴 줄 알 거 아니야. 시벨름. 하여튼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외계인들이 나는 진짜 우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는 거지.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몽키 새우인가? 몽키 뭐지 그거? 너 안 키워봤어? 초등학교 때? 시몽키. 시몽키 키우댔기 물에서 자라는 거잖아 그거 맞지? 시몽키 키우듯이 그렇게 보고 관찰하는 형이 아까 언급한 미스터리 서클은 마약인 양귀비를 뜯어먹은 왈라비의 반복적 움직임 흔적임. 알았어. 아무튼 이런 내용이야. 너 계속 미스터리 안 찾고 뭐하니? 이거는 나는 맞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 나는 무조건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안 밝혀지겠지. 언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안 밝혀질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이 외계인들이 좀
더 우리를 발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철구랑 논리가 비슷하네. 키키키키키. 철구 논리는 그거는 쓰레기 논리고. 그때 내가 철구한테 이거 신기하다고 보여줬는데 그 새끼가 개논리로 나한테 저기 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드론으로 UFO 저걸 찍으래. UFO는 미확인 비행물체이다. 고로 매미도 확인한다면 UFO 다 외계인이 있냐 없냐로 가야 한다. 이해준이 사람 새끼 맞아? 어? 사람 새끼야? 짐승 새끼야? 그 새끼 나한테 저기 가서 인증해라. 인증하래. 그럼 지가 나한테 돈 주겠대. 비응신. 이 새끼가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존나 나는 진지 빨고 저거 보여줬는데 미친놈이 저희가 한 달 동안 드론 띄우래. 미친 새끼가.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열받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철구 그 새끼가 외계인이니까 발작 버튼 눌린 거지. 새로운 가설이다. 외계인 같긴 해. 한 번씩 보면은. 진짜. 볼게요. 다음. 자, 이번에는 마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냉혹한 마약 중독의 세계. 인간들이 만들어낸 족 같은 것 중에서도 형복시 전쟁 시뮬레이션 이런 건 관심 없음. 몰라. 맨 위에 순위권을 다투는 게 마약인데 이런 건 진짜 히토미에만 쓰여야 한다. 현실에서 마약을 하면 인생의 조수로 바뀌는 족대는 고속도로 위에 올라타게 되고 인간이 완전 탈선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안 그래도 요즘 뭐 마약 가지고 말 많잖아. 연예계에서도 마약한 사람들 뭐 나오고 뭐 일반인들 중에서 그런 인간들 있고. 저는 BJ이기 전에 일반인일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한 건 죄가 아니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불법이지만 이런 생각을, 이런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을 BJ이기 전에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예. 근데 못 해봤죠. 딱히 인간들이 좆되는 것도 아닌데 마약 먹고 인생, 아니 축생이 망가지는 동물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 동물들이 마약을 한 거야?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이? 예를 들자면 마약쟁이들이 짭새 단속을 피한답시고 변기통에 버린 필로폰 먹고 뿅 가버린 아메리칸 레넥톤들이라든지 얘네들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와, 이 단속 피하려고 그냥 냅다 그냥 변기통에다 갖다가 쑤셔받고 그냥 물 내려버린 거야. 근데 이게 하수구 흘러가가지고 마약 성분이 동물들이 마셔버린 거지. 죄도 없는데 약쟁이가 된 악어도 불쌍하지만 이 악어랑 마주친 양키들도 불쌍하다. 약쟁이 악어들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더럽다. 조깅하고 있는데 마약에 쩐 약쟁이 악어랑 조우하게 되면 별로 즐겁지가 않겠지.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조깅해야 될 테니까. 근데 딱히 인간이 버린 마약에 중독되는 게 동물만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순록 같은 놈들은 자연산 약쟁이라 지들이 알아서 마약을 찾아다닌다. 오? 순록이 먹는 마약은 버섯이다. 슈퍼마리오 버섯처럼 생겼지만 먹는다고 고추가 두 배로 커지진 않는다. 이렇게 생긴 버섯이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대신 고추가 두 배로 커진 느낌이 들 수는 있다. 왜냐면 광대버섯은, 아, 이 버섯 이름이 광대버섯이구나. 이거 알지? RPG 게임에서 한 번씩 나와. 광대버섯이라고. 강력한 독버섯인 동시에 자연산 환각제다. 미드나 양키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양키 약쟁이들이 매직 머시룸 이러면서 조그만 비닐봉투에 말린 버섯 조가리를 넣어서 파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광대버섯이 바로 그 원조다. 먹으면 미칠 듯이 활기차게 된다. 그러니까 텐션이 존나 올라간다 이거지. 미칠 듯이 아니면 우울해지는 복불복 속성. 아, 버섯마다 속성이 다 다른 거야. 랜덤 물약이네. 좆되네 이거. 돌고래도 보고 독으로 마약 즐김. 아무튼 광대버섯은 나약한 인간이 먹으면 뒤지기 딱 좋지만 순록은 이게 좀 그게 있나 보네. 고추가 두 배로 커진 느낌이 든다. 순록들은 열심히 마리오 버섯을 찾아다니고 있다. 쩌네. 순록이 이거 독을 해독하는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이거 역사에서 재밌는 용도로 쓰인 적은 있다. 버서커라는 단어 들어봤지? RPG 게임 같은 데서 약 빨고 존나게 싸우는 상남자가 버섯커다. 바로 이 광대버섯과 순록이랑 관련이 있다.
이 버서커들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눈깔을 뒤집고 몸을 안 돌면 알돌면서 맹렬하게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사실 그 비결은 바로 마약이었다. 물론 저 마리오 버섯 먹고 나온 스팀팩 효과지. 생으로 먹으면 뒤지는데 어떻게 먹었냐는 의미 들 수 있는데 술록을 이용해 적당히 도끼를 빼고 먹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 술록이 그러니까 그 필터링을 해주는 거네. 존나 신기하네. 옛날 사람들도 참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 술록 스테이크에 버섯을 올려서 썰어 먹는 건 당연히 아니고 술록을 정수기처럼 이용했다. 광대버섯을 먹은 술록이 뿅 가서 싸갈기는 오줌을 모아다가 마셨다. 술록이 간을 거치면서 적당히 도끼가 빠진 광대버섯집은 훌륭한 환각제가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 노아너 바이킹들은 그러니까 기사 새끼들이랑 사무라이랑 치고박으러 나가기 전에 술록 오줌부터 드링킹하고 나갔다 이거다. 똥게임이 아니라 오줌게임이었던 거다. 하는 짓에 비해 이상하게 이미지가 좋은 씹새끼 돌고래도 자연산 약쟁이다. 아까 누가 그 얘기했네. 채팅창 그 전잔으로 나한테 해준 얘기. 그 얘기 나온다 이제. 이게 돌고래 새끼들 어떻게 약을 빠냐면은 전쟁질, 강간질, 강도질 다 헤쳐먹는 바다의 갱스터 새끼들이래. 이 돌고래들이.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얘네들 사냥하는 장면 봤어? 돌고래 그 물범이었나? 물댕댕이? 물개 사냥하는 장면. 야, 기가 막히더라. 얘네 존나 똑똑해. 잠깐 보여줄게. 짤 있는데 짤. 그래, 이거는 보시고 일단 돌고래 IQ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이 이거 그 생선 강간하는 거네. 아우 나쁜 새끼들. 고추가 무슨 약간 좀 그 뭐 저 바람 넣는 그런 느낌이다. 그 바람 넣는 것처럼 생겼네. 와 그냥 야무지게 딥스로 다네 개새끼가. 돌고래 그 사냥하는 게 진짜 개오지는데. 돌고래 사냥. 아 이거 돌고래 사냥 인간들이 사냥하는 거 말고 물개? 댓글 한 번호 시부래. 아 범고래라 그래야 돼? 이거 내가 우리 카페에서 봤는데 이거다. 이거 얘들아 봐봐. 범고래 얘네들이 존나 깡패야. 얘네들이 일진마냥 돌아다녀. 이러다가 이 저 물개가 이 얼음 조각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발견해갖고 어떻게 장난쳐서 얘네 공포스럽게 하고 죽이는 줄 알아? 얘네들이 파도를 만들어. 인공 파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여기 위에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버티고 있으려다가 떨어져.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거를 자기들끼리 유린을 존나 해가지고 먹는 거야. 예전에서부터 그런 거 있었어. 동물원에서도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육사 쇼하고 있는데 말 듣는 척하다 갑자기 딱 잡아가지고 발 잡아갖고 그냥 밑으로 끌고 내려가갖고 질식사시켜 죽여버리고. 근데 얘네들도 진짜 바다의 깡패고 그런데 상어들도 그냥 얘네들한테 깝을 못 친대. 근데 얘네들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인간이야. 하도 학살을 많이 당해갖고 인간을 건들면 좆된다라는 게 얘네들이 그 인식이 있어. 자기네들끼리도. 이거 짤 좀 찾아주면 좋은데 랄프가. 움짤이 있었는데 움짤 존나 멋있던데. 아 나 좀 멋있었어. 왜냐면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해가 파도 만들어가지고 얘를 떨궈 갖고 저기 해버리더라고. 그래 소통할게. 카페 범고래 친다. 돌고래가 아니라 범고래요. 돌대가리 뒤공려나. 알았어.
그래, 범고래가 이게 그 예전부터 악명이 자자했어. 범고래가 심심한 장난. 여기까지 한번 봐봅시다. 가오리가 보이면 저렇게 꼬리로 퍽 하고 치고 간대. 봐봐. 이 새끼 존나 깡패 인성 쓰레기 새끼라니까? 동물이긴 하지만 이 새끼 씨발 새끼야. 왜 가만히 있는 가오리를 꼬리로 때려갖고 기절시키냐고. 맨날 장난치는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로 퍽 치고 간대. 가볍게는 기절해서부터 보통은 뒤진다고 보면 되는데, 딱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래. 장난이래, 그냥. 인성 존나 쓰레기야, 얘네. 어? 범고래 악행들이 굉장히 많네. 아무튼 라이프 지능도 높고. 가오리랑 코트 범고래 같뇨? 다시 넘어갈게. 아무튼 이제 마약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넘어왔는데. 이 새끼가 하는 짓에 비해 이상하게 이미지가 좋은 씹새끼. 돌고래도 자연상 약쟁이다. 얘네들이 전쟁질, 강간질, 강도질 다 헤쳐먹는 깨맹 갱스터 새끼들인데, 당연히 마약을 안할 리가 없다. 이 돌고래 새끼들이 마약으로 주로 쓰는 건 인간도 좋아하라는 보고도구이다. 보고의 비밀 무기인 테트로도 톡신은 인간을 순식간에 골로 보낼 정도의 아주 파워풀한 독됨을 주지만, 돌고래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보통 돌고래가 사냥하는 걸 보면 정말 더럽고 낭폭하게 사냥을 하지만, 보고한테도 그랬다간 소중한 보고뽕이 터져버릴 수 있는 관계로, 보고로 약질을 할 때는 무척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이 새끼들은 머리가 좋다. 아무튼 보고가 보이면 그 근처 지나간 돌고래들이 죄다 달려와서 보고를 돌려먹는데, 너무 세게 깨물어서 터져버리면 더 이상 즐길 수가 없대. 터지지만 않으면 테트로톡신이 나올 정도의 강도로 물고 서로 입에서 입으로 나눠가며 수십 마리가 보고 한 마리로 즐긴대. 와, 이거 아까 카페에 있었지. 보자. 돌고리라고 검색했었나 아까? 환각 파티. 보고 마약 효과. 보고 도구로 인해 가벼운 혼수 상태에서 느껴지는 환각을 느낀다고. 집단으로 돌려서 보고를 돌려가며 피우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떠를 돌려서 이렇게 피는 건데, 영화에서 보는 장면처럼 마약 파티를 연다. 와, 한번 보자 이거. 와, 저작권 때문에 너무 자세히 못 보여줄 것 같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이게 복어를 살짝 물어갖고, 독 살짝 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자 먹어 하고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해 준다네. 개 새끼들 그냥. 복어뽕에 응기 가버린 돌고래들은 인간 마약쟁이들이 그러듯이 병신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몸이 적당하게 뻣뻣하게 마비되는 걸 즐기면서 각기춤을 추면서 헤엄쳐 다니다가 수면 가까이 머리통을 들이대고 물에 비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수천만 년을 적들을 조지기 위해 독을 진화시켜 왔지만, 보고뽕 신세에 된 독보고만 불쌍하다. 이래서 독댐 추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의 기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가 보고 얘기가 나온 거야. 마지막으로 동물의 기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호주 이야기. 호주에는 왈라비라는 약쟁이랑은 거리가 매우 매우 멀어 보이는 순진하게 얘네들 그 왈라비라고 하는 애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캥거루과야. 근데 얼굴이 웃는, 걔는 다른 애인가? 쿼컷인가 걔는? 왈라비. 나 동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은근히 이런 동물들 잘 알아. 걔는 그지? 왈라비 맞네? 맞네. 약간 웃는 얼굴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얘네들이랑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걔는 쿼카. 그게 쿼카 아니냐, 얘네들은? 그래, 맞네. 이거 잘못 전달된 거네. 어찌됐건, 얘네도 캥거루과라고 하더라고. 무튼 그래서, 얘네도 마약을 한대.
험악하게 생기고 킥복싱도 존나 잘하는 깡패 같은 친척 캥거루에 비하면 여리여리하게 생겼지만 이 새끼들 존나 유명한 약쟁이다. 호주에는 양귀비 농장이 존나 많거든. 아편 원료로 유명한 양귀비지만 뭐 정상적인 식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호주에는 합법적인 양귀비 농장이 존나 많다. 근데 왈라비한테 합법적인 양귀비든 불법적인 양귀비든 일단 뜯어먹을 수 있는 샐러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몰래 농장에 숨어들어와서 양귀비를 씹어대곤 한다. 당연하지만 이거 왈라비들도 약쟁이로 만들어버린다. 양귀비를 뜯어먹은 왈라비들은 몽롱하게 걸어다니다가 그 자리에 드러누워 자거나 하는 아편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데 뜬금없는 현상이 하나 일어난다. 니들이 미스터리 서클이나 크롭 서클이라는 거 들어봤냐? 이거 외계인이 그렸다고 하는 그거잖아. 미스터리 서클. 이게 왜 나와? 이 넓은 농장밭에 가끔씩 나타나는 이런 신기한 문양. 이런 거 좋아하는 미스터리 씹덕들 말로는 외계인이 남긴 신호라고 하는데 아니 씨발 이 분신 같은 새끼들은 왜 수만 광년을 날아올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서 그걸로 하는 짓이 낙서짓인지 이 씹덕들이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왜 뜬금없이 미스터리 서클을 얘기를 하냐면 호주에서 나타난 미스터리 서클의 원인이 바로 이 약쟁이 왈라비들 때문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왈라비들은 양귀비들을 뜯어 먹고 해롱되는 상태로 걸어다닌다. 근데 약을 먹으면 왈라비 안 그래도 작달막한 대갈통이 완전히 고장이 난단 말이다. 드론으로 잘 수 있는 편한 장소를 잡고 싶은데 뇌가 고장나서 같은 장소만 빙빙 돌게 된다고. 약쟁이 왈라비가 수십 마리가 그렇게 한 장소를 빙글빙글 돌면서 밭을 밟아 놓으면 어떤 모양이 생길 것 같냐. 인간의 눈에는 할지도 없는 백수 외계인이 남기고 간 것처럼 보이는 미스터리 서클이 탄생해가게 된다. 약쟁이 왈라비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걷다가 픽 쓰러져 자다가 다음날 깨서 그냥 도망간 건데 말이다. 맞나? 가설이지? 이건 자로 잰 듯하게 완전히 저기 한 건데. 그래 이건 정설 아니야. 아무튼 이 범고래 돌고래 이 새끼들이 은근히 깡패 새끼들이네. 인간이랑 엄청 친화적인 동물이지 얘네도. 돌고래가 한번 만져보고 싶다. 대가리 존나 몽글몽글할 듯. 나한테 또 돌고래가 또 내가 또 자주 비슷한 어떤 그런 그 느낌은 제가 자주 만져서 알긴 하는데 제 안에 범고래가 한 마리 있긴 하죠. 예, 그거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하겠죠. 예. 이 새끼들 보면 진짜 인생 멋있게 산다. 그지? 하루에 4톤을 처먹어? 아이 귀여워. 와, 사람 쳐버리는 거 봐. 싸가지 없는 새끼들. 우와, 대가리 완전 물풍선 대가리네. 물렁뼈 대가리네, 완전히.
얘네 이름이 뭐였더라? 정확한 이름이 있는데. 벨루가, 그렇지, 벨루가. 얘네가 이제 벨루가지. 와, 이 새끼 도너츠 하는 거 봐라. 얘네 진짜 똑똑한 거 같아. 맞아, 얘는 고추 존나 커. 아, 돌고래 신기하네. 우와, 랄프가 자리 오지게 찾았다. 얘들아 봐봐. 이게 랄프가 좋아하는 거야? 네가 흥미있게 본 미스테리들이야? 추천수 많은 건데. 아, 그래? 네. 범고래 지능. 와, 새를 처먹네? 물고기를 미끼로 쓰고 먹는 거야. 물고기를 미끼로 쓴다고? 네, 어떻게? 미끼로 쓰잖아요. 아, 잠깐만. 아, 그러네. 입에서 물고기 뱉네. 이거 먹으려고 오니까 잡아버리네. 이야. 야무지다.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주겠는데, 나는 가끔씩 동물 영상 존나 많이 보는데 독수리가 쩔더라. 독수리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그 캠을 달아놨거든? 액션 캠을? 모아놓은 게시판 있는데 거기 미스테리 자료 재밌는 거 엄청 많음. 어, 진짜. 와, 근데 그거 보는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 보는데 진짜 존나 멋있더라. 회사를 봤을 때 역 이글 스펠링 이 EAGLE. 목소리 존나 멋있게 생긴 것 같아. 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저작권 때문에 안 되겠다. 어. 아, 그래. 아, 이게 동물 얘기 나오니 갑자기 환장해 버리네. 미안하다. 나 동물 좋아해. 어. 미안해. 자, 다음 보자. 뭐 볼까? 현실적으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벌어지는 일. 한번 보자.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대재앙이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강력한 무기로 공격을 한다. 생물학적 전제까지. 이거 맞냐, 랄프야? 그러니까 가설을 하는 건데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 좆되겠지 그냥. 우리보다 더 뭔가 또 뭔가 좀 더 진화된 그런 무기를 쓰니까. 어. 다른 거. 좀 야무진 거 없어? 11곳? 비밀장소? 오케이. 보여줘, 랄프야. 빨리 링크해줘. 있잖아요. 매체세? 매체세 어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지구상의 비밀장소. 오, 좋아. 이런 거 씨발 존나 무져. 오케이, 보자. 자, 아, 51구역. 여기는 영화 소재로도 존나 많이 어... 51 에어리어라 그러지. 어, 여기 진짜 미국에 정말로 있는 장소고,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아. 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그 영화 소재도 있고. 여기 이제 재밌는 설들이 되게 많거든. 여기 민간인들이 진짜 못 들어가게 하고 뭘 이렇게 연구하는지 몰라. 어, 뭘 연구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출된 문건 중에 하나가 외계인에 관련된 것들이었어. 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대.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같은 데서 외국 이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토크쇼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 아, 진짜 궁금한데 51구역 그거 진짜 외계인들 위해 뭐 연구하는 건 맞나요? 물어봤대. 조지 부시한테. 조지 부시가 절대 안 가르쳐줬잖아. 어,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알 수 있다고. 외계인 진짜 있나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다 서로 전달받는 그런 사항이래.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대. 어, 그게 왜 이제 안 알려주냐면 조지 부시 외계인 처벌 나올 거야. 토크쇼였나? 말하면 조지잖아. 오바마인가? 어, 오바마구나. 여기 있네. 아, 씨발. 안 나오네. 역대 대통령한테 이 질문을 항상 했대. 어, 저기 오바마,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식을 하자마자 바로 51구역 UFO에 관련된 파일을 다 뒤져 찾아보겠다. 대한민국에도 저런 곳 있지 않나? 당신도 그... 그랬나요? 이래서 네가 대통령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때 그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 이거 에바인데, 이거 오바인데, 이거 오바마인데, 이거 에바 세바 오바마 샤라포바인데. 약간 이런 표정이죠? 예. 외계인들은 자네가 대통령이 되게 놔두지 않을 거다. 자네가 모든 비밀을 누설시킬 테니까. 걔네 꽤나 까다롭거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의 표정을 조금 찌푸려도 다 보고 있을 거다. 아무것도 답변할 수가 없다.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께서는 확인하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다. 백악관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다고. 아씨. 미국 대통령들은 알겠지. 어, 빌 클린턴이 그런 말도 했네. 우주 생명체 믿는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51이고요. 근데 좀 외계인들도 확실히 좀 인종 좀 차별적인 그런 게 있네. 왜 백인들한테만 알려주지? 시벌놈들이 동아시아 존나 무시하네. 인정하지? 왜 이런 그 사실들은 다 백인들만 알아? 짜증나게. 아무튼 존나 궁금하네. 그 버뮤다 삼각지대 이건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뭔가 밝혀졌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뭔가 과학적으로 풀어낸 게 있었는데, 어, 여기 이 안에서 배랑 뭐 비행기 보트 실종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버뮤다 삼각지라 그런데. 자,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설은 뭐였냐면 이 바다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가스라 그래, 뭐 있어, 어떤 그 유황이었나 뭐 그런 게 있어갖고 여기 위에서는 배가 안 뜨는,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구역들이 있대. 조금 어 메탄이었나 아무튼 뭐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 그런 거라고. 어, 그리고 전에 그 이런 그 미스테리 관련으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왔었는데 진짜 큰 선박 같은 게 하나가 사라져 버린 거야. 대형 선박 같은 게 흔적도 없이. 1945년에 미군 해군 폭격기 5대랑 승무원 14명이 사라진 거.
그냥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다양한 가설들이 생겼다. 지구 자기장 변화설, 4차원 공간설, 외계인의 소행. 뭐 근데 현재까지 가장 현실적인 답은 메탄가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밑에서 이런 메탄가스가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라앉았다. 팩트 어떤 지역이든 범위 다삼각지대만큼 범위 설정하면 사고 횟수 비슷함. 영화 하나 추천해줄게. 2009년도에 나온 영화거든? 버뮤다 삼각지를 다룬 영화인데 이거 진짜 재밌어. 나도 되게 재밌게 봤던 그 크리스 햄스워스 동생 나오네. 리암 햄스워스 나오는데 이거 반전 영화이기도 하고 이게 그 타임리프라 그래야 되나? 계속 반복되는 약간 그런? 이거 재밌어. 안 본 사람들 꼭 보시길. 몰입도 있고 킬링타임용으로 야무져. 재개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8년도에 재개봉했었네. 이거 재밌어. 트라이앵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인 장수성의 이거 뭐야? 뭐라고 읽어야 돼? 아 이거 별로 관심 없어. 중국 소식 관련 없고요. 스톤헨지. 이거 약간 저기에 나오지 않냐? 그 뭐 옛날에 그 스톤에이지 그거에서 나오지 않냐? 수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의문과 학설이 가장 많은 유적지가 바로 스톤헨지다. 돌 하나의 무게가 30에서 50톤인데 선사시대 사람들이 40km 떨어진 곳에서 이걸 어떻게 운반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스톤헨지에 대해서는 우주의 외계인들이 만들었다는 주장에부터 중세시대 마술사가 마녀가 마술을 부린 거라는 얘기까지 여러가지 학설과 추측이 있다. 이런 게 바로 그거 아닌가? 그 저 스핑크스? 그지? 스핑크스랑 피라미드 만든 거. 그거 인간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사람 갈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리장성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옮겼냐는 얘기지. 무게가 30에서 50톤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동물을 부려서 만든 거야. 매머드 같은 애들 있잖아. 매머드 옛날에 있었던 거 알지? 코끼리 조상. 그 새끼도 존나 크거든. 조장이랑 책 넣으면 카우방 나오겠노. 걔네들을 데리고 이렇게 끌고 온 거야. 이 돌을.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들이랑 교화를 그 엄청 잘한 거지. 옛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하로 세워가지고 만든 거지.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다. 근데 이거는 외계인들이 하기에는 뭔가 너무 그거 같냐? 비석치기 같은 느낌인데 외계인들이. 재밌다. 야, 난 받아라. 비석치기 받아라. 개새끼야. 이렇게 하고 놀다가 아우 재미없어. 가야겠다. 수고. 갔는데 이걸 안 채워놓고 온 거지. 그거 둘 중에 하나야. 뭔 말인지 알겠지? 무조건 둘 중 하나야. 밝혀냈죠? 인정하지? 둘 중 하나. 다음. 인도 해골 호수. 스켈레톤 레이크. 히말라야 산맥. 인도 북부 우타르칸드에 있는 고도 5029m에 존재한다. 존나 높은 데 있네. 1942년 영국 경비대원이 몇 명이 호수에서 얼어붙은 200개 이상의 해골을 발견하면서 알려진 곳이다. 연구자들은 이 해골들이 기원전 8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산맥을 넘어가며 호수를 가로지르던 도중에 산사태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은 거의 얼어 있는데 호수가 녹으면 이런 유골들이 발견된다고. 누가 이렇게 높은 데 와가지고 죽었을까? 일부러?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자, 일본에 있는 건데 요나구니 유적이라고 바다 속에 있네. 87년도 내가 태어난 해에 아라타케
카치로라는 잠수부가 바다에 묻혀 있었던 일본의 고대 유적을 발견했다고. 지금부터 2-3천년 전에 축조되었다고 예상되는 요나구니 유적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깎은 듯한 계단, 아치형의 건물 축 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이 깊은 해저 정교한 건축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자들은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는 의견과 단순한 자연현상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의견으로 대치되고 있다. 코트 F 깨민영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이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 뭔 꼴뚜기가 생겼네. BC 900년부터 AD 6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라고? 우주인이 그런 건지 외계인의 교신을 위해서 그린 건지 무슨 목적으로 누가 왜 이걸 그렸는지 모른다. 다음. 이거 존나 저기 좀 소름 돋더라. 일본의 아오키가 하라. 이거 진짜 흉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꼭 갔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저주의 숲이라 그러잖아. 여기가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 여기서 발견된 그 시체들이 엄청 많다고. 여기가 자살한 사람들이 왜 많은 건지 모르겠어. 나는. 시체의 숲이라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그런 짤들을 봤거든. 죽은 사람들 찍어놓은 거. 시체가 이제 가스에 의해서 부풀어갖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가지고 목매 달고 이렇게 뒷짐지고 이러고 있고 얼굴 색깔 보라색으로 변해 있고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긴 진짜. 산림욕을 하기 좋은 장소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음침하고 전설이 많은 곳이다. 사방에 나무밖에 없고 특색 없는 유사 풍경이 계속되어 절대기를 찰 수 없다고. 약간 영화 블레어 위치에서 나온 그런 느낌이겠네. 수반에서 절대 길 못 찾고 헤매서 죽게 되는.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게 나침반도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소문 때문에 자살 명소라는 말까지 돌게 되었는데 실제 이곳에서 많은 자살이 일어났다. 이걸 배경으로 소설이나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이거 뭐 별거 없어. 별거 없긴 임마. 너 이거 내가 그 우리 카페에 있는 거 보여주고 싶네. 짤 존나 징그럽던데. 사람 죽은 거 엄청 많아갖고. 그래 여기 여기 팻말도 붙어있잖아. 남성의 자살 시신. 나이는 불명. 우리 집 나침반도 지금 작동 안 되는데 좆된 거냐? 그래. 자살한 사람의 지갑. 지갑인데 돈은 없어. 근데 만 원짜리 지폐가 얼마나 오래된 게 무서워. 지폐가 아예 그냥 그 저기 돼 볼까? 아, 늘러 붙어버렸네 그냥 지갑에. 와. 동반 자살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발들. 목매단 사람. 그래 이런 거. 숲에서 발견된 텐트. 왜 죽는 거지? 모아이 석상 나왔다. 이스터섬. 이것도 이렇게 깎아놓은 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깎았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스터리가 됐다고 나도 알고 있는데. 잠깐 코딱지 좀 파자. 야무지게.
석상의 높이는 대부분 3에서 5m 높이에 무게는 20톤 정도 되지만 일부 석상은 높이가 10m 무게가 90톤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섬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석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너무나도 유명했고 근데 이건 찐 미스터리긴 해. 나도 한 조각 접어 반찬 부족하다. 진짜 나는 이게 존나 신기하긴 하더라고. 어떻게 옮겼을까? 어떻게 깎았을까? 근데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정설이 있긴 함.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이런 바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먹은 바위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동물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매머드로 아까 그 만들었다 그랬잖아. 스톤헨지도 그것처럼 새들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새들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서 새들을 이제 그 딱따구리 같은 애들을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판 거야. 계속. 이 부분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뿌려갖고 그럼 걔네들이 꿀 먹으려고 그냥 여기를 계속 쪼는 거야. 새들이. 이건 새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인정? 그러지 않고서는 저걸 만들 수가 없지. 어떻게 만들어? 일하고 있네? 아니야? 이건 뭐야? 나무가 좀 뭔가 이상하게 생겼네. 기괴하게 생겼네. 특히 가장 기이하고 귀중한 것으로는 소쿠트러, 섬에서만 자생하는 용혈수입니다. 용혈수라는 이름은 껍질을 벗길 때 나오는 붉은 진액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고대 사람들은 이 진액을 소독 연고로 사용하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식물과 야생동물이 존재하는 흥미로운 섬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블러드 폭포? 피가 떨어진다고? 개쩐다. 특히 이 폭포 아래에서 200만 년 된 바다 미생물이 발견돼 놀라움을 주기도 했으며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이 방하의 지하에는 상당량의 염분과 철 성분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과 녹아있는 호수물이 빙하 밖으로 흘러나와 산소와 만났을 때 산화반응으로 붉은빛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야무지다. 야 씨발 진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지구를 정복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바다 끄트머리에 뭐가 있을지 상상해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들과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동물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 심해에서. 그래서 가끔씩 심해에서 올라온 물고기들 보면 존나 무섭게 생겼잖아. 쩐다.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게 존나 많은 거야. 근데 그런 상상 해봤어? 예전에? 신이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 형님 10m 90톤짜리를 딱따구리가 옮긴다고 계산해봤을 때 대략 400만 마리 필요합니다. 벌써 계산 때렸어? 이 새끼 완전 방구석 윤무부 박사네. 신이 전지전능한데 신이 모든 걸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신이 만약에 있어. 존재해. 그래가지고 세 가지 질문에만 답을 해주겠다. 그런다고 하면은 뭘 물어보는 게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 혼자서?
그러니까 신이 예를 들어서 있어. 모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아는 거지. 어. 그럼 세 가지를. 그래서 흑인 신 봤어. 아씨. 세 가지. 나는 궁금한 거. 사후 세계가 있냐? 어. 그거를 난 이제 일단 무조건 물어보고 싶긴 해. 사후 세계가 있는가? 어.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긴 해. 그리고 막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의인들 있잖아. 어. 그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하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은 건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미제 사건 같은 거. 마이클 잭슨? 다이애나 왕비. 어, 과거도 좀 물어보고 싶긴 해. 왜냐면 과거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우리 그 옛날 그 김성재 그분처럼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긴 해. 그리고 히틀러는 누가 죽였나? 이런 것도. 어. 이소룡은 누가 죽였나? 그렇지, 그런 거.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환생시켜준다고 치면은 누구 살릴 거야,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꼭 필요한, 살려야 될 사람. 어, 지금 딱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람, 살려내고 싶은 사람.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뭐, 어, 많이 나오네. 성재기. 나도 성재기. 나도 성재기 성님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성재기 같은 인물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 카리스마와 그 말빨과 그 어떤 어? 대쪽 같은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 진짜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참된 리더였는데 잠깐 관심을 못 가졌던 사이에 허망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잖아. 그 김광석 씨도 지미 핸드릭스 살려서 맞지? 공연 한 번만 보고 싶음. 지미 핸드릭스 공연? 뭐 유튜브에 있잖아. 보면 되지. 살려봤자다 아인슈타인 살려야 세상이 달라진다. 그지, 난세의 영웅을 한 명 살려야긴 해. 살려야 돼. 어. 아이언맨을 아이언맨은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 개이 새끼들아. 갑자기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무쓸모하고 뭔가 너무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형님 주적 그만 떨고 삼배 하나 피고 이어가시죠. 어. 갑자기 이런 자료 보니까 내가 존나 작은 존재 같아. 이 지구상 그냥 진짜 뭐 정말 먼지 그 완전 코트시. 어. 지금 전체 1위예요.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아인슈타인이든 베토벤이든 우리나라 세상에서 진짜 먼지 한 털만도 못한 그런 존재. 어. 의자왕 살려서 진짜 삼천국열왕 했는지 물어봐야지. 아, 그거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면 아니래. 많이 부풀려진 거래. 삼천국녀가 있으면은 기빨려 뒤지지. 어.
삼천국년아 어떻게 흑인 귀신 살려내. 그 옛날에 왕 임금들은 이 합방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 지금 방송 그 인방의 합방이 아니라 합방을 할 때 어 그 궁녀들이 그 시녀들이 뭐 지켜봤대. 어 그래서 전하 채통을 지키셔야 합니다. 조금 흥분해가지고 야무지게 좀 이제 그 피스톤질이 좀 더 빨리 이제 BPM이 올라가 RPM이 올라가 그러면은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이런데 그거를 이제 본대 합방을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임금들은. 어 임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야. 어 똥 싸려고 하면은 여봐라 메아트를 가져오거라. 그럼 이제 임금이 똥 싸는 요강이 있어. 그 요강에다 똥을 싸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열어봐갖고 그 매화라 그래. 손으로 찍어보고 냄새 한번 싹 맡고 혀로 한번 딱 먹어보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듯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드셔야 할 것입니다. 이지랄했대. 관음증의 시초네. 죽지 옆에서 그래 지켜보면은 전화. 성태한테 전화해서 유튜브 정지 좀 부탁해요. 성태한테 왜 전화를 해? 그런데 그래서 임금은 존나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 자료 있는데 왕. 궁녀? 카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조선시대 왕의 성생활 나온다. 왕의 합궁은 단둘이 아니라 60세가 넘는 상궁 8명의 교대로 방에 들어가서 왕과 중전의 성관계를 지휘했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때 중전은 눈을 감아야 됐다. 왕의 몸을 만져서도 안 됐었다. 여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남자는 정자세로 이렇게 위에서 그냥 혼자서 해야 되네. 뭐냐 이게. 훈수 존나 뒀구나. 중전은 신음소리를 크게 내서도 안 됐었대. 앞서 말한 금기상을 어기면 왕이 흥분이 돼버리면은 전하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상궁들이 옆에서 존나 갈굼했대. 자중하시옵소서. 전하 자삼삼우삼삼. 채통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너무 오래 하면은 전하 이제 슬슬 사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안 돼? 아니 되옵니다.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야. 힘들었구나. 야무지네. 미쳤다 나 지금.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나 미쳤다 얘들아. 나 미칠 것 같아. 쌈이 안에 피자. 왕으로 살바의 양반으로 기집질하는 게 더 좋았겠다. 위자왕이 3천 궁녀랑 하루 7번 한다 했을 때 대략 400일 뒤에 기빨려 죽습니다. 정확하네. 똑똑하다. 이 새끼 완전 설민석이네. 개새끼. 마릴린 맨슨 성폭행했네. 할리우드 여배우가 폭로했네. 옛날에 좋아했는데 약간 기괴한 음악 하는 걸로 유명했잖아.
내일 이, 그 뭐야 그거 나온대 넷플릭스에서 승리호 나온대 승리호 금요일 공개 승리호 망할까? 잘 될까? 저건 내 거다. 우리나라 최초의 SF 영화. 버닝 선. 이거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지. 망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7,300. 이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개판이야. 자, 오늘도 한번 벌어볼까. 배우진도 괜찮아. The innocent face masks a deadly weapon. 송중기, 김태리, 진성규. 코트 연방에서 까이면 잘 되더라. 코까은 코까잘? 아 코까망? 코빨망? 정의롭지가 못해. 뭔 개소리야? 스틸 반구의 스틸과 영역의 스토리에 버금가는 제작 승리호. 근데 그래픽은 그럴싸하다잉? 3D가 입 좀 다물어. 난 이뻐진 적이 없는데. 어, 아 목소리가 저거네. 어 유해진이네 유해진. 아 금요일 날 이거 꼭 봐야겠다. 인정? 올해 영화관 한 번도 못 가겠네 진짜. 코로나 안 끝나면은. 영화 승리. 야 이거 귀멸의 칼날이 뭐길래 이렇게 뒤지기 많이 봐. 와 평점 보소. 재밌냐 진짜 이거? 애니 한 번도 못 봤는데. 어. 존나 재밌다고? 힙떡이야? 씹떡 거르고 재밌다고? 그 말을 하는 네가 씹떡 아니야? 너도 어느새 씹떡인 거 아니야? 이거 호평했어. 아 진짜? 이동진 센세가 호평을 했다고? 구라 같은데? 3.5 줬네. 5점 만점에. 오늘부터 개동진이다네. 제가 또 학창시절 때 별명이 제가 딸동진이었는데 예 이동진이 호평을 했다니까 한번 보고 싶긴 하네.
문 닫아라. 코를 때리고 싶은 일본 여자 배우들. 아 진짜. 어 괜히 코에 좀 집중하게 되게 어 그러네. 약간 성태코인데 이거? 와, 좆될 뻔했다 이 사람. 우와, 존나 위험하다. 헐. 지린다. 이거 어플이네. 봐봐주시네. 선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거야. 어. 틱톡이야? 여친이랑 헤어지고 같이 찍은 사진은 비교적 좋게 헤어졌으면 자기 인생의 추억 조각 하나를 담은 기록물로 여기고 간직한다. vs 나쁘든 헤어졌든 뭐 좋게 헤어졌든 헤어졌으면 사진 있으면 생각나는 거 불편해서 지운다. 이거는 지우는 게 맞지 않아? 나는 헤어지면 바로 지워버리는데. 지워야지. 어, 이건 무조건 지워야지. 여자친구 핸드폰은 그래서 건드는 게 아니야. 난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 핸드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20대 때는 그래도 막 연애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좋아하는 티를 이렇게 좀 왜곡된 사랑 표현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애인, 요즘은 그런 애들 많이 없을 텐데 그런 거 있어. 서로 이제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좀 그거 하다 보니까 서로 핸드폰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어. 성태 왜? 너 찬방 언제 할 거야? 성태가 정지를 왜 먹어? 아니 그 지금 잠방하고 계시는데 켜놓은 유튜브 영상이 멈춰서 그러신 거예요? 영상이 다 나와버린 거야? 짤은 정지 안 당하지 않아?
DJ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새끼들이 제일 역겹지 않아? 호들갑 존나 떨면서 신고나 눌러놓는 거지 뭐. 시즌 종료! 나 있다? 이 지랄한 새끼들. 에휴. 태연이 없어? 성태 집에? 4일 날 올라온다고? 아 지금 고향에 있어? 그럼 집에 성태 집에 성태밖에 없어? 전화해봐? 전화해볼게. 아프리카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빡세지, 선비스럽지. 유튜브는 술 먹고 담배 펴도 19세 안 걸어도 상관없거든. 미국 법이라. 어쩔 수 없어 아프리카는. 아, 폰 이제 켰어. 전화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와 저거 술병 뭐야? 성태 1이 있고 성태 2가 있네. 뭐야? 뭐가 공성태 폰이야? 이거네. 성태 2네. 그러면 성태 2. 일어나. 여보세요? 야 일어나. 니거 그 방송 영상에 술 먹는 거 다 나왔다. 아 진짜 여기네?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자리로 가. 안 돼요. 어. 어. 그 신랑 윌버트 뭔데? 아. 아이들이 와서 전화해 보래. 어. 아, 네, 알겠어 형님. 아. 여유로운 척은 어 걱정할 거면서 속으로. 아. 야 요즘은 아예 마이너판은 사라진 것 같다.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이 시간에 없긴 없겠지만은 낮 시간대 마이너 별로 안 키는 것 같아. 맞지? 소룡이. 야 소룡이 전화 좀 해보자. 형님 두바이 세팅할까요? 그래 미친 새끼 이거. 자나보다. 방금 카톡 해놓고 전화를 안 받노? 아 아니구나. 오전 12시. 아 12시 했구나.
전화 꺼놨었어. 두바이 연락, 두바이 관련으로 연락 왔고. 두바이는 가려면 얼마나 걸려? 대한민국에서? 라이프 알아봐. 네. 비행기 타고 얼마나 걸리나? 10시, 12시간 걸린다. 12시간? 네. 씨발. 12시간. 어? 어? 직항 9시. 아, 정확하게. 직항 9시간 반. 직항 9시간 반. 아랍 에미레이트. 아랍 에미레이트야? 좆된다. 근데 여러분 두바이가 그나마 다행인 게 거기 치안 존나 좋아.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 철구 자나? 씨발 방송 끝나고 안 자면 갈까? 아직도 놀아나? 자나? 아까 보니까 저녁 일어난 것 같은데. 어, 나 철구랑 두바이 갈 거야. 소룡이랑 셋이서 갈 거야. 뒤져도 셋이서 갈 거야. 형 방송 구독했는데 광고 왜 나옴? 짜증나게. 몰라 나도. 룰 중이야? 고객이 전화를 받. 룰 안 하고 있으면 오늘도 아마 그 스튜디오에 도포치 들어가셨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간대? 아까 그 성함이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성함이가? 유튜브 훈련 보고 왔는데 진짜 두바이 가십니까? 훈련 올렸어? 알파? 아직 안 올렸는데. 아. 야, 저 짤 좀 더 찍자. 저 그럴싸하네. 나 재테크 한다니까는 많이 알려주네. 글로 야무지게 적어주네. 얘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글을 진짜 야무지게 썼네. 얘한테 내 전지산 맡길까 얘들아? 얘가 잘 토지하실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네가 해라. 사기꾼이야. 아, 씨발, 너 진짜 했어야 되는데 재테크를. 재테크를 일도 안 해가지고, 씨. 아, 전에 그 코순이 중에 전화데이트 했던 키 작은 애 사진 보니까 존나 이쁘게 생겼었는데 왜 내가 그런 개같은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 복을 차지? 비응신처럼. 아, 진짜 나한테 관심 있어 보였었는데. 야, 누가 나한테 쪽지 보냈는데. 형, 요즘 재밌게 보는 예능인데 한번 보세요. 대구런. 공중 보면 튀어라 태구런. 존나 웃긴다. 뭐야 이 짤. 개씨. 어, 존나 웃기네. 공중. 존나 웃겼다. 아, 나 이런 게 왜 웃기지? 아, 이 웃음 코드는 못 바꾸는 것 같아, 진짜. 썸네일 보고 들어왔어, 이제 방금?
나 디아블로나 이제 슬슬 하고 철구도 집에 가서 자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디아나 하다 나도 자야겠다. 아, 방송 키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야. 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디아나 한 몇 시간 조지다가 그러고 자야겠다 얘들아. 오늘 사실 좀 걱정했었는데 좋네. 그래도 비글즈 다시 보고 오랜만에 애들 얼굴 보고 그러니까 인사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찍들 주무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그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세요. 요즘 보니까 미세먼지가 또 옆 나라에서 또 날라와가지고 미세먼지 수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집에 영상으로 찍어놨거든? 얼마나 심하냐면 와 진짜 말도 못해. 영상 보내기 하니까 압축 중이네. 잠만 보여줄게. 여기가 좀 고층이잖아. 와 진짜 개빡세더라. 비글즈 단톡 오랜만에 뭐 글이 올라오긴 했었네. 별거 아니네 씨발. 잠깐만. 이렇게 영상 보내는데 오래 걸려. 샤발. 됐다. 봐봐. 오늘 아침이었거든? 어제였나? 와. 대박. 이게 다 미세먼지야. 뭐야 이게? 아니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 7시였나? 미세먼지 아니야 이거? 일도 안 보여. 안개야? 난 미세먼지인 줄 알았네. 아 그래? 미세먼지 좋았던 거야 그러면? 난 저것 때문에 집에서 마스크 쓸 뻔했는데 무서워갖고 아니었구나. 아, 미스트였구나. 아, 그랬구나. 몰랐네. 비영신. 야, 이 비영신 새끼.